다녀오니까 정신. 불편해서. 근데 누가 물건을 가져오잖아. 네. 가져오면은 딱 된다. 그러면 여기 숫자가 나오잖아. 네. 숫자. 두 번 숫자 나오고. 2,000원 가져왔다 그러면 그냥 2,000원 하고 현금 누르면, 어? 1,000원이 남는데 이제 2,000원 가져올 리는 없고, 잔돈 거실로 주는 게 나오거든. 요거 한번 해봐. 요거. 한번 시범적으로. 얼마요? 얼마요? 야, 정말 대단하다. 아니, 얼마야? 이거를 여기다 아, 대라고. 배우시는 거요? 여기다 대고. 그 얼마? 6,500원 나왔다고. 그러면 만 원을 넣으면 여기다 여기 500원. 어? 그런 식으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파 같은 걸 저 가져오면 저 이 결항 같은 거 바코드가 없어. 상관없지. 그 가격을 제가 모르지 않습니까? 가격? 네. 그러니까 그거는 전화로 물어봐야 돼. 여기다 나한테 물어보면. 잠깐만. 아니 핸드폰 이번 기회에 저 핸드폰 아 핸드폰 번호 모르셨어요? 아. 예, 전화번호를 제가 몰랐네요. 특별히 장인어른한테 제가 전화 드릴 일이 없었죠. 뭐 참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아, 전화번호 모를 거야. 나도 그 사람 전화번호 모르는. 전화할 일이 없잖아. 그 사람. 좀 어렵지만 수고 좀 해줘. 예. 모르면은 예. 일로 전화해. 그러면 내가 예. 알려주면 돼. 한 얼마나 걸리실까요? 아마 2시간 안에 올 거예요. 그럼 수고 좀 해. 예. 네. 다음 쇼. 사실 힘든데 이거. 어려운데. 어려워요. 코코리에서 네. 남서방님 물건 파는 거 생각나네요. 네. 참 나이씨. 아니 더해. 알쏘 그래요. 나 알쏘 어떡해. 내가 다 물어나가. 알아볼 거 아니에요. 보조 그럼요. 어, 벗어. 어머, 벗었어. 아예, 다시 쓸 것 같은. 오. 그치, 이렇게 하면은. 아, 모를 수도 있죠. 제가 창피해서 김보성 아닌 척 한 거예요. 선글라스 끼면 더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김보성 아닌 척하고 선글라스 벗으세요. 아. 얼마 전에 알아요. 그 크레용 팝 있잖아요. 네. 헬멧 벗으니까 아무도 못 알아보고. 야, 아무도 모르겠어. 야, 모르겠다. 그거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진짜 모르겠다. 아, 그만 알아요. 네. 뭘 또 그만 알아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머, 어떻게 저거 못 찍는다고. 어, 맞아요. 오, 됐다. 지금 표시. 결혼, 얼마요? 결혼, 얼마요? 그럼 얼마요? 아, 편한 사람이 알아야죠. 몰라요? 250원이나 200원씩 할 거예요. 200원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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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여기다가 200원. 200원? 뭐지? 그냥 저거 뭐야. 네. 2480원 긁으면 되잖아. 아! 어차피... 이야, 대단하시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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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십시오가 아니라 내가 수고하십시오. 참, 팔에서 땀이 나는데, 팔에서. 아휴. 아니, 뭘 했다고. 어머, 어떡해. 자꾸만 어떡해, 손님. 아, 이게 안 돼. 그래서 편안하게 그냥 운영하시고 그냥 뭐 크게 뭐 힘들거나 어렵거나 이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별로 없었어요. 그냥 계산대 한번 앉아본 건데, 어휴, 이거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예,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장인어른이세요, 가게. 네. 5,200원 네. 되십니다. 오, 잘하시네. 예, 고맙습니다.
기사님 잘 한 거겠죠? 찍기만 하고. 아우 여유 있네요. 아우 이제 여유를 찾으셨어요. 아,